아, 시끌벅적한 왁자지껄 시작합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출연자들끼리 왁자지껄하게 이제 술을 먹으면 좋은데, 19금이라서 우리 보리 음료수로 오늘 술 먹는 분위기 내면서 포장마차 컨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들 다 제가 편한 분들이라서 사실 저 놀고 있다가 갑자기 소환돼서 왔거든요. 갑자기 사회보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회보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차재원 교수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성국권 본부장님,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한번 케미 맞춰보겠습니다. 자,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근데 포장마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한 잔, 금배 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보리 음료수로 건배사를, 제가면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제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어린애는 젖을 먹고 크고 어른은 술을 먹고 큰다. 오늘 이게 한잔 마시면서 이게 좀더커 봅시다. 보리 음료수인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술이라고 생각하고. 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네. 자, 뭐 사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요새 정치 평론 하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뭐 말을 해서 바뀌어야지 사람이 효능감이 있는데, 쓴소리하고 걱정해봐야 정치가 안 바뀌니까 피곤한 생각이 들어갖고 요새 한 며칠 동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거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말씀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번 주제로 오늘 인물 맞춰보자 이러셔가지고 할까요? 첫 번째 누구 할까요? 너 뒤에 석열주 있네, 석열주 석열주. 얼마예요? 석열주 한 잔에 3,000원. 왜 이렇게 싸죠? 대통령주 아닌가요? 너무 야박하게 붙인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시라고 하는데, 뭐 저도로 떠나려다가 안 떠나신 것까지는 제가 봤어요. 자, 한번 한마디씩 해보시죠. 뭐 돌아가면서만. 저는 휴가 취소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휴가 취소했어요. 취소한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도를 간다 또뭐 강원도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지방 일정 취소한 거면 휴가 취소한 겁니다. 이 휴가를 다 완전히 그 출근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실 사람들이 전부 휴가 못 가요. 참모들 전부 휴가 못 갑니다. 경호원까지 한 800명이 휴가 못 가요. 그럼 또 장관들 휴가 못 가죠. 차관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가라는 형식만 취했지, 지금 휴가를 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출근을 할 수도 없으니, 지금 재택근무 비슷하게.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푹 쉬고 계시다고 얘기했다는데 뭐. 그 푹 쉬고 계시다.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건 정말 나는 그 이야기도 정말 뭔 열이 얘기? 받던데. 계속 대통령실에 대해서 인적쇄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기들을 셀프 보호막을 치면서 아 그거 구상 안 하고 계서 우리 자르지 않을 거야 그거 푹 쉬고 계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잘릴까봐 우리. 네. 알아서 미리. 우리 자를 생각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고 계신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참모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이 나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깜짝 발상을 좀더 이렇게 빛내게 하기 위해서 전혀 우리는 개편을 끄덕여 하고 딱 대통령이 짜잔 하고 나오면서 몇 명을 다 목을 날리는 겁니다. 아, 그럼 아, 그러면 날리는 국민들 사람들이 감동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반감될 걸,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두려워해서, 우려해서 상당히 근데 일종의 본인들이 목이 날아갈 속칭, 사람들인데 그거를 효과를 설레발을. 서프라이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그중에서 빠질 줄 아, 아닙니까? 그렇죠. 선별.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아무리 휴가든 뭐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장 있잖아, 펠로시. 이분에게 만나야죠. 휴가 아니라 뭐라도 왜? 저도에 가서 있더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 봐요. 왜요?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분이 지금 중국하고 저희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번에 전화로 떼온 거는 좀 상당히 아쉽다. 꼭 만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휴가 나고 나면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꾸라 이거예요. 김건희 씨는 이혼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근데 한덕수, 빨리 바꿔야죠. 박순애부터. 그리고 여기 그 김대기, 뭐 이런 청와대 홍보 정무라인 있잖아요. 이진복. 이런 사람 이게 빨리 바꿔야죠. 당도 여기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휴가면 진짜 쉬고 영화만 보다 올것 같아. 뭔가 이 대통령이 휴가를 하면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 이게 대위기입니다.
영화로 진짜, 그러니까 응? 영화로 본 게 아니고 연극을 봤다. 연극 봤다. 아니 집에서 영화도 아 집에서 영화 본다 하니 네. 지금 이게 대위기예요. 지금 변화 없으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이게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그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그 지금 말하신 아니, 거 팬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변해야 된다. 제가 지금 스픽스에 사는 CCB의 이번 주 주제가 윤석열부터 변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노노.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부터다. 그런 게 제 생각인데 그 제 생각과 똑같은 거고 오늘 랜시 펠로시가 온 거 안 만난 거는 제 생각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디스.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아, 그렇죠. 오늘, 오늘 지금 자기가 정치구단의 그걸 걸고 만난다고 했는데 안 만났잖아요. 상당히 한데 어머니 일패를 그 예측이 예, 박지원 원장한테 한자 일패를 안겨준 건데. 아 사실은 근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대만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떠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일정은 이전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안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거죠. 만약에 펠로시가 오고 만날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그럼 펠로시가 지금 일본도 가잖아요. 그럼 일본을 갔다 오라든지 조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만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격이잖아요. 국회의장 온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휴가까지 취소하면서 만나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가 아쉬우면 그러면 대통령이 그 휴가 아닐 때 맞춰서 오든지 그게 저는 그게 맞는 거지. 굳이 꼭 이 뭐 상점 모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발상 아닐까? 이게 제만의 그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 전공자로서 한마디 하고 예.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역시 전문가가. 대통령실이 사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펠로시 안 만나기로 한 것 자체의 결정은 저는 찬성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펠로시를 의장을 만난다면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 가장 좋은 수칙이 뭐냐면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처한 어떤 미중 간의 갈등에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섣불리 어떤 말을 툭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안 만나기로 했다 그랬다가 대통령실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안 만난다 했다가 만난다 했다가 또 전화하겠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거 대체 뭐예요 지금 메시지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만난다 했으면은 그냥 끝까지 안 만나는 게 좋다. 근데 방금 지금 자막이 나왔다시피 40분 동안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40분 동안 통화했으면 뭔 그러면, 얘기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펠로시 측에서 그러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걱정이네요. 준비하고 만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치포 동맹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그건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국 우리 국익인데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을 정했으면 그걸 갖고 가면서 어떤 식으로 중국을 설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 모든 것과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중국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윤석열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외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치가 문제예요. 내치. 그러니까 외치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되면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하는데 가장 먼저 뭘 할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도스태핑 해야죠. 그 도스태핑은 하겠죠. 12일 만에 앉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부 총질 문자 이후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떤 언론에서는 그 이후에 피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계속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교육부 그러니까 업무 보고 일정 같은 게 미뤘잖아요. 아, 아니 그것은 저 처음에 출근하면서 그 일정은 아니었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다른 일정 아니 그러니까 원래 출근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 때문에 미뤄도 되지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26일 날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다른 일정이 있었고 그럼 목요일
정조대왕 진수식이 지금 정조대왕이 목요일이고 26일께 뭐 있었어요. 수요일이 그러니까. 그 비상 민생 경제 대책이 민생 경제 대책이가 있었고 다 그 외부 일정이 어쨌든 저는 인수동을 아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교육부 업무보고인데 그걸 미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장 나온 이야기가 껄끄러운 질문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이제 뭐로 물어보세요.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하던 그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약간은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말이 거치고 또 휴가를 가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됐는데 월요일 되면은 우리 그 타정 교수께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봤으니까 뭐를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아, 제가요. 네. 자, 저기 대통령 들어온다. 자, 들어온다. 네. 그리고 딱 섰다. 대통령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갔지 않은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어떠십니까? 뭐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신의 아,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예의 바르신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 누구나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레임덕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돌파 방안이 뭐냐? 나름대로 이거 휴가 때 많이 생각해 오셨느냐? 그게 아마 핵심이죠, 사실은. 인적 쇄신하실 겁니까라고 물어. 딱 그거죠. 딱. 그렇지. 사람 바꿀 겁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인적 쇄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수습 대책이 뭡니까? 이런 그게 거기는 인적 쇄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에게 대통령 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의 변한 모습이 그것이 인적 쇄신으로 놓기보다는 그 이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서 뭐 그 예를 들면 이준석과의 그런 그 문자 부분에 있어서도 유감을 표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그러니까 인적 쇄신하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 도어 스태핑의 형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7개, 8개 질문을 쏟아서 다 했는데 이제 두세 개 질문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세신 그 어떤 구상을 하셨습니까? 이러면은 아 뭐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기사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비서실 교체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기자들.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게 그 대통령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대통령은 하고 그래도 이게 그 임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르면 이게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장관은 또 청문회 새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이게 그 사표 내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3개월 만에 자르면 너무 이게 가혹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인간적인 동정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게 심각한 이게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힘들더라도 이게 개편해야 돼요. 청와대 개편해야 돼요. 청와대는. 근데 윤 대통령 스타일이 네 사람 굉장히 챙기는 한마디로 이제 그 네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막 충성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챙기는데 지금 그렇게 자기 사람을 계속 챙기면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지금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제가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을 슬금슬금 사람들이 하면 대통령이 아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고요. 걱정되면 어떻게 그리고 하죠? 이게 변화하려면 저는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에 동감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부터 바뀌는 게 뭐냐? 일단 이게 저는 전 정권하고 이게 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뭐 전에 장관 중에 우리 장관보다 또 뭐 괜찮은 장관이 있느냐? 아, 자꾸 이게 전에하고 비교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잘못했으니까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앞으로 이래 이래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아니, 과거에 이래 못했으니까 우리 뭐 문제냐? 과거에 뭐 어떤 게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게 변명하면 자꾸 이게 국민들 여론만 나빠지거든요. 좀 이게 그런 대통령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밑에 참모들도 저는 바꿔야 된다 봐요. 야, 답이 나왔네요. 이게 지금 바꾸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타로 들어갈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 우리가 한번 추천합시다. 만약에 바꾼다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건 들어간다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내 이 한몸 살신성인 고사성어 좋아하시잖아요. 살신성인 해가지고 이 윤석열 호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죠. 아, 그거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원래 바둑도 훈수는 9단이에요. 근데 직접 보면 9급입니다. 제가 이게 그냥 평론가라서 훈수만 하는 거지 제보고 직접 하라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언제까지 그 기한이 있는 건데요? 앞으로 쭉 계속 공직은 안 한다? 아 그럼요.
이분만이 아니고. 아니, 이거 증거로 남는데, 이거 영상이 남는데. 2008년도 출마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한 십몇 년이 지나더만 세월에 생각도 바뀌네.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고 일어나잖아요. 이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저도 청와대 초집을 한 10년을 했지만 10년 동안 초집하면서 대통령과 얘기 나눠본 거, 질문을 해본 거 다 합해도 한 제가 직접 질문한 거는 그때 연두 기자회견 이런 때 두 번 질문한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 얼굴 보는 것도 가까이서 못 봅니다. 풀 기자로 들어가실 때 멀리서 봐요. 멀리서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대통령을 같은 건물에서 만나서 매일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다가 뭐 거친 언어도 나오고 지금 말한 저런 뭐 좀 비교가 뭐 좀 잘못된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오히려 발전을 하는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투명해지고 소통을 하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전부 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문재인 그 청와대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정무 홍보 쪽에서 다 마사지 해가지고 정제된 메시지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면서 완전히 자연산인데 자연산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거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건 저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다가 보면은 점점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반에 이 도어스태핑에서 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건 근데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데가 저 대통령실인데 여기서 방어를 제대로 못해서 저는 그 논란이 더 커진다고 봐요.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거는 저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했죠.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아까 뭐 기자들을 많이 안 나섰다고 하지만 저는 노 대통령하고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안이 있으면 노 대통령 그냥 불쑥 기자실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냥 예, 다 질문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중에서 저 제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순방을 하잖아요. 제가 노 대통령하고 한 17개국을 같이 갔는데 해순방 가면 동포 간담회라는 걸 해요. 아니, 동포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번 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이야기해요. 그럼 기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따라가서 다 받아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포 간담회가 아니고 공포 간담회라고 그러지. 너무 많이 쳐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온 거야. 아 중요한 국내 현안들에 대한 근데 그 동포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 해순방 가서 국내 정치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 나와서 보수 언론들한테 엄청나게 두들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약간의 프레임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노름쇼를 갖고 딱 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쪽으로 딱 이렇게 이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보면 약간은 좌충우돌, 약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약간은 중구난방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간다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통령 처음 해봤었는데 모든 대통령이 다 대통령 처음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스태프들의 그러니까 보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 농담을 역대 다른 대통령에게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그렇죠. 그래요. 아니 보지를 못하는데. 너무 솔직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그 농담이거든요. 농담이었어요. 그게 농담이지. 그 다른 대통령들 처음 다 하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농담으로
나름대로 농담이라고 던졌는데 이것도 프레임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굉장히 솔직한 화법이라고 봐요. 솔직히 그 대통령 캐릭터 자체가 정말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사실 그런 또 면에 또 매력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를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어스태핑이라는 이 신선한 시도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보고 있는데 처음 이제 물길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뭐 가다가 자갈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딱 멈추면 안 되죠. 도어스태핑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도 정치 초보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아가잖아요. 아가. 그러면 준비를 자꾸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처음이야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아 둘이만. 네. 그쪽 따로 하시든. 아니,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마무리 하신다면. 아, 마무리 해야 됩니까? 자, 윤 대통령님,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뀔 것이다. OX. 자, OX. 바뀔 것이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게 뭘 들어요?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네. 윤 대통령 바뀔 거다, 이렇게? 안 바뀔 거다. 자, 윤 대통령 바뀔 거다. 하나, 둘, 셋. 바뀐다. 오, 와우. O, 둘, X, 둘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제 전망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지난번에 그때 배종찬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 특히 나이 드신 분 바뀌기는 정말 힘들다. 아 이거는 지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정 운영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제 전망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발 바뀌길 바라고 제 전망이 성공을 바라는데 저는, 사람 바뀌기 어렵다.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 시행착오 좀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게 그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좀 좋아지지 않겠나 좀 긍정적으로 바뀔 거로 보이고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 기록이 많죠. 뭐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부터 최초가 많잖아요. 또 최초가 뭐가 있어요? 또 최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또 최초가 뭐. 뭐가 있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여당 정권에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거. 최초가 많죠. 근데 저는 또 의미 있는 최초를 하나 기록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취임 초의 지지율하고요. 퇴임 시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취임 초가 높았어요. 퇴임 시에 지금 낮았어. 이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깰 것 같아. 대바꾼다. 왜? 낮게 시작해서 높게 깰 부담도 깰다. 없잖아. 지금 뭐, 지금 20% 후반 30인데 더 나빠지면 탄핵이로 끝날 거고 저는 이게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면서 자꾸 이제 이재명도 치고 이렇게 개혁하다 보면 이게 지지율이 점차 올라가가지고 퇴임 시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서정욱 변호사 이 말을 유식하게 이야기하고 위시풀 싱킹 뭐 그런 건데 근데 아니 더 나빠질 거면 더 나빠지면 탄핵이지 뭐 임기도 못 갈 텐데 전 더 나빠질 게 없다 봐요. 자, 변하지 않는다는 쪽에 발언권을 주지 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